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행렬 단어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대학교 과정이고요. 이 행렬은 또 전기기사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이해시켜드려야 되는데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행렬이지만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최대한 따라와 주세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행렬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렬의 의미는 선형대수를 배우기 위한 기초입니다. 선형대수. 전기전자공학 여러 증명들이 선형대수를 통해서 증명되기도 하고요. 여러 함수를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행렬을 배웁니다. 함수 묶기. 선형대수의 아주 기초만 배우면 되니까 조금만 배워볼게요. 선형대수는 간단하게 행렬 그리고 벡터를 배우는 분야, 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정말 유용해요. 정말 유용해가지고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선형대수 할 때 기초이고 함수 묶기가 좋다고 했어요. 함수 묶기가 좋다. 우리는 2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립방 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꿔도 되고요. x는 3-y로 바꿔서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거나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y로 넣어볼게요. 그럼 y에다 넣으면은 이거를요. 이 식의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1. 이렇게 날라가서 x 플러스 3은 1. x는 마이너스 2. 이게 이항하니까요. 그리고 또 x 플러스 y는 3이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y는 5가 되겠네요. x를 구한 값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x,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예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렬로 할 수 있어요. 행렬로 할 수 있어요. 행렬이 편한 사람은 행렬로 풀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x, y로 묶어요. x, y로 묶은 다음에 2, 1, 1, 1, 1, 3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곱셈은 아직 안 배웠지만 2x 플러스 y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x 플러스 y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필요하고요. 또 영어 성적. 토익 900점을 맞아가지고 취업을 하려면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죠? 저희 또한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합격 점수를 맞으려면요. 행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은 많이 중요합니다. 행렬 시작하겠습니다. 행렬을 하기 전에 행렬을 보여드릴게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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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렬, 행, 렬, 행, 렬. 사실 이게 행렬 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행은 가로, 렬은 세로.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드립니다. 행, 렬. 뭐 가로, 세로가 필요해요. 가로, 세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거 책상 들어가는지 보려면은 가로, 세로 좀 재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로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세로 가로 좀 대봐.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에요. 심상치 않잖아요. 아 이거 침대 들어갈까? 가로 세로가 매치지? 이렇게 떠올리지? 아 세로 가로가 매치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가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행, 렬 행은 가로 렬은 세로 오케이. 다 됐다. 행, 렬, 가로, 세로.
그래가지고 행렬을 가로, 세로 이거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이 A가 있어요. A. 1, 2, 3, 4, 5, 6, 7, 8, 9. 한번 크게 써볼게요. 이렇게 이루어진 행렬이 있는데 이걸 A 성분이라고 할 때 3은 A 성분의 어디? 이렇게 하면은 행, 아까 말했죠? 행, 렬. 그래서 몇 번째 행이에요? 3은 A 성분의 매치예요. 행, 1행, 렬,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A 성분의 1,3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6은요? 6은 행, 2행, 렬, 2,3입니다. 그리고요. 7은요? 7 여기 있죠? 행, 3행, 렬, 3행, 1렬입니다. 이런 식으로 A행의 행렬이 어딘가, A행이 성분이 몇 행, 몇 렬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성분의 마지막으로 8 해볼게요. 8은 몇 행, 몇 렬이에요? 그러면은 행, 세 번째, 렬, 두 번째. 이렇게 해서 3,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분의 좌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막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행렬이냐 물어보면은 크기가 3 곱하기 3이라고 해요. 여기가 행이고요. 여기가 렬입니다. 앞에가 행의 숫자, 뒤에가 렬의 숫자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행, 렬. 그래서 행이 두 개죠? 렬이 두 개죠.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행, 행 두 개에 렬, 2행 3렬, 2 곱하기 3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행, 행 3 곱하기 렬, 3 곱하기 1 행렬. 행, 렬, 3 곱하기 3 행렬. 이런 식으로 몇 곱하기 몇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렬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6은 성분이 몇 행 몇 렬이에요? 6은 성분이 행, 1행, 렬, 2열, 1,2. 성분이 1,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렬의 크기 했고요. 성분이 좌표가 어디인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치견산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덧셈 뺄셈은 이렇게 합니다. 실제 수로 보여드리면요. 1, 2, 3, 4 더하기 2, 1, 1, 1 이런 식으로 있으면 행렬을 더하려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행하고 렬이 같아야 돼요.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죠? 이것도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더할 수 있어요. 만약에 1, 2, 3, 4 더하기 1, 1 2 곱하기 2, 2 곱하기 행, 렬, 2 곱하기 1 행렬이죠? 그럼 이거 더할 수 없어요. 더할 수 없단 말이에요. 행하고 렬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2 곱하기 2 행렬로 같으니까 덧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이거는 이것끼리, 이거는 이것끼리, 이거는 이것끼리, 이거는 이것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네모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 똑같이 해주고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더해줍시다. 3, 세모는 세모끼리 더해줍시다. 3, 네모는 네모끼리. 4, 별표는 별표끼리. 5,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덧셈은 쉽죠?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곱하면 됩니다. 이건 뭐였죠? 행, 렬, 1 곱하기 1 성분, 1,1 성분. 2는요, 행, 1,열, 1,2 성분. 이거는요, 2,1 성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2,2 성분이 되겠고, 이렇게 성분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덧셈은 각자 성분 위치에 있는 걸 더한 다음에 오른쪽에 똑같이 2 곱하기 2 행렬로 써주면 됩니다. 뺄셈도 한번 해볼게요. 3, 2, 5, 5
빼기 1122.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딱 눈치 오잖아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세모는 세모, 네모는 네모, 별표는 별표. 빼주면 돼요. 3-1은 2, 2-1은 1, 5-2는 3, 5-2는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행, 렬, 행, 렬.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다. 가로, 세로다. 행은 가로, 렬은 세로. 행렬의 상수배. 각 성분의 상수를 곱한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3을 곱해요. 3을 곱하면은 상수가 이런 숫자잖아요. 3-2,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을 상수배라고 하는데 지금은 3으로 곱해볼게요. 3으로 곱하면요. 각 성분에 다 3을 곱하면 돼요. 그냥 이 곱하기 3을 없애주려면 여기로 다 분배해주면 됩니다. 3, 2, 3은 6, 9, 3, 4, 1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까요? 이러면은 여기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 10, 10, 10 이런 식으로 행렬이 정리가 됩니다.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행렬의 곱셈이 어렵습니다. 행렬의 곱셈.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행렬의 곱셈 시험 문제 나옵니다. 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수로 해볼게요. 1, 2, 3, 4, 2, 2, 1, 1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있는데 행렬에 곱하는 방향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뭐든지 가로, 세로예요. 행렬은 가로, 세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2 곱하기 2, 2 곱하기 2 행렬 곱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을 곱하면은 값도 2 곱하기 2가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로, 세로입니다. 곱하고 2. 곱하면은 2잖아요. 이걸 더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곱하면 2, 곱하면은 2잖아요.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했고요. 두 번째 거 이거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 해볼게요. 가로, 세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곱하고 세모, 세모 곱한 다음에 각각을 더해줍니다. 2, 3은 2, 3은 6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 세로 차례차례 해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곱해서 2, 3은 6, 4, 1,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요.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정리하면요. 이 곱셈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행렬의 곱셈은 다시 한번 이걸 봐주세요. 익숙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면은 이제 행렬 곱셈을 좀 아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로, 세로 잊지 마세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가로, 세로.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가로, 세로. 네 번째는요,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2 곱하기 2의 행렬이 많이 나오니까 2 곱하기 2의 행렬 곱셈은 꼭 아셔야 됩니다. 가로, 세로 느낌을 잊지 마세요. 해볼게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가로, 세로. 3 더하기 3. 가로, 세로. 2 더하기 2. 가로, 세로. 3 더하기 3. 가로, 세로. 2 더하기 2. 계산하면요. 6, 4, 6,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곱셈,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2 곱하기 3 행렬, 그리고 2 곱하기 3 행렬 곱셈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를 곱할 때 여기 부분이 앞에 있는 행렬 열하고 뒤에 있는 행렬 행하고 숫자가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2, 2 곱하기 1, 3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건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행렬이잖아요. 렬, 행렬이잖아요. 행, 이게 같잖아요. 그러면은 곱셈이 된다. 곱셈 가능. 행렬, 렬, 행렬, 뒤에 있는 거 행. 이게 같아야지만 계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3 곱하기 2는 곱셈이 가능하고요. 계산하면요. 이거, 이거 없어지고 2 곱하기 2 행렬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 이거 없어지고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고요. 곱셈을 하면요. 이거, 이거 없어지고 3 곱하기 1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해보면은 3 곱하기 2 행렬 이러면은 계산을 하면 곱셈 되죠? 이거, 이거 같으니까요. 근데 이거, 이거 2 곱하기 3 행렬하고 3 곱하기 2 행렬 곱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 되죠. 한번 그려볼게요. 행, 렬, 2, 1, 2, 2, 2, 2. 이런 모양이 2 곱하기 3 행렬이겠네요. 행, 렬, 이러니까 이거는 뭐 1, 1, 1, 1, 1, 1, 이게 3 곱하기 2 행렬입니다. 행이 3개, 렬이 2개. 이건 행이 2개, 렬이 3개.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곱셈이 됩니다. 가로, 세로 잊지 마세요. 가로, 세로, 행, 렬, 행, 렬, 행, 렬, 행, 렬. 이런 식으로 하면은 2 곱하기 2 행렬이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저희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2 이런 모양의 곱셈을 많이 할 건데 가끔 가다가 3 곱하기 3 행렬하고 3 곱하기 1 행렬하고 곱해가지고 값이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 2, 3번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4번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의 1 AB를 구하는 거니까 AB를 먼저 구해봅시다. 행렬 안에 문자가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3 곱하기 3 행렬, 이거는 행렬, 3 곱하기 1 행렬이네요. 이거 계산하면은 앞에 있는 행렬이 날아가고 뒤에 있는 행렬에 행이 날아가니까 3 곱하기 1 행렬이 됩니다. 3 곱하기 1 행렬이면 행렬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여기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옵니다. 첫 번째 A, B, C라고 하면은 A에 들어오는 값은 여거 여거 곱해서 더하고 여거 여거 곱해서 더하고 여거 여거 곱해서 더합니다. 1,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몇이 되냐?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B에 오는 값은 가로, 세로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B에 오는 값은 이거 이거 곱해서 더하고 이거 이거 곱해서 더하고 이거 이거 곱해서 더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곱하면 3, 세모 세모 곱하면 2A, 네모 네모 곱하면 A제곱 더하면요. 계산이 이게 끝이네요. C는 가로, 세로 하면 C에 오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1 곱하기 3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곱한 다음에 여기다 써주고요.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A네요. 그래서 지금 행렬 A, B, C 다 구하면요. 6, 이거는 미지수라서 그대로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또 3A, 2A제곱으로 정리해서 써봅시다.
그런데 이게 AB지. 그리고 3분의 1 A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3분의 1 상수배니까 모두에게 곱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6은 2고요. 이건 3으로 약분되지 않으니까 3. 이게 최종 값입니다. 이거는 몇 행몇렬이죠? 행렬 3 곱하기 1 행렬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행렬이 2 곱하기 2, 2 곱하기 2가 아니면 조금 헷갈려요. 이거는 3 곱하기 3, 3 곱하기 1 행렬이어가지고 곱하니까 3 곱하기 1 행렬이 됐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제 단위 행렬이 뭔지 배워볼게요. 이거는 3 곱하기 1은 3, 2 곱하기 1은 2. 어떤 수에 1을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인데 행렬도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2, 2, 3, 3. 이건 2 곱하기 2 행렬이죠. 2 곱하기 2 행렬에 1 같은 존재는 이렇게 대각선에 다 1로 채워줍니다. 1, 1.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 0으로 채워줍니다. 이러면은 I 행렬, 단위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행, 렬, 곱셈을 할 수 있죠, 이제? 2, 2 곱하기 0은 0. 끝이고요. 행, 렬. 계산하면은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2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3, 3.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존재, 단위 행렬, I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단위 행렬은 가로축에 1, 1, 1, 1 써주고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4차 단위 행렬도 할 수 있겠죠. 4차 단위 행렬. 1,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하면 4차 단위 행렬이 됩니다. 대각선 부분에 1만 넣어주고 다른 곳은 다 0. 이러면 단위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렬 i로 표현해 보시오. 이거는 원래는 행렬 i가 1, 1, 0, 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거겠죠. 2 곱하기 i. i에다가 2를 곱하면 모든 성분에 2를 곱하니까 2i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5i. 2i, 5i가 아니죠. 여기는 1이 있으니까요. 4번은 되지 않습니다. 행렬 i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했고요. 기출문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성방정식이라고 있어요. 1번 문제부터 보면은 특성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222페이지 34단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성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쓰냐면요.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판별식. 여기서 이 세 개의 행렬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감싸고 있는 게 다르죠? 매트릭스. 이런 숫자들을 감싸고 있는 게 달라요. 이거는 일자, 이거는 꺽쇠기호, 이거는 둥글수름한 거. 여기서 일자로 되어 있는 게 판별식입니다. 특성방정식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절대값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고요. 다음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것만 해볼게요. si-a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si-a가 있는데 특성 방정식에서 s는 이거는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상수항. i는 단위 행렬. 단위 행렬. 1 같은 존재 있었잖아요. 단위 행렬. 이거는 여기서 주어져요. A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S 곱하기 I 단위 행렬은 S 곱하기 I 단위 행렬은 S, S, 0, 0이 됩니다. 왜냐? I는 1, 0, 0, 1 이런 식으로 되고요. S는 상수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S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S를 곱해주면은 이거는 S0, 0, S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A는 여기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SI-A를 해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A가 2 곱하기 2 행렬이죠? 행, 렬,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I도 1001이에요. 2 곱하기 2 행렬, 2차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SI-A를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A는 쉬우니까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6, 7, 2, 마이너스 1, 빼기 SI는요. I는 1001, 맞죠? 거기서 S를 곱해요. 그러면은 각각의 S를 곱해요. 근데 0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1만 영향을 받아요. S 곱했고요. S 곱했고요. 이제 행렬 뺄셈.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별표는 별표끼리. 각각의 성분 그대로 빼주면 돼요. S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면요. S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면 여기다 써주고요. 0에서 7을 빼주면요. 마이너스 7. 0에서 2를 빼주면요. 마이너스 2. S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요.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답은 S 플러스 6, 7, 마이너스 2, 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혼동되지 않게 해주세요. 1,1 성분, 이건 1,2 성분이잖아요. 성분의 구분을 딱딱 해주세요. 행렬은 여기에 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좀 띄어서 써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행렬 판별식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S-A 이런 식으로 쓰는 데도 있지만 이건 판별식 람다 I-A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에 따라 다르고 출제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렇지만 S랑 람다는 그게 그거다. 여기다 X-A로 써도 똑같은 판별식이에요. 이거는 미지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AI-A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랑 람다는 그냥 상수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 I-A 이거 특성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A는 딱 주어질 때가 있고요. 여기서 A를 끄집어내는 수가 있어요. A는 어디 있느냐? X1, X2 여기 R1, R2 이런 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가 A예요. 이거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람다 I를 써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I는 뭐가 될까요? 1001이 되겠죠. 이제 람다를 곱해봅시다. 람다 i는 i에다가 모든 항에 람다를 곱해줘요. 람다 0, 0, 람다 빼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이제 뺄셈 하실 수도 있죠. 람다 빼기 1은 람다 빼기 1 0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제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풀 줄 알아야 돼요. 플러스 2로 쓸게요. 이제 수학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러면은 3이 되겠죠. 람다 빼기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이걸 판별식을 하면 되겠죠. 판별식은 다음 단원에. 지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행렬. 또 뭐 배웠죠? 상수배. 4번 먼저 풀겠습니다. 이게 4단자 정수 공식이에요. 공식. 4단자 정수는 어떻게 구하냐? A, B, C, D를 해준 다음에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1, Z, T, 0, 1 이거를 외워주고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0, B0, C0, D0
각각에 뭐가 들어가는지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곱셈 A0에 들어가는 거 먼저 해볼게요. 가로, 세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A 더하기 B 곱하기 0은 0이니까요. A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 세로. A하고 이거 곱하고 B하고 이거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곱셈이 헷갈리면은 제가 33단원 행렬 파트에서 정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A, ZT가 되겠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곱하면요. 더하기 B.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로, 세로 하면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C, C가 되겠고요. D 곱하기 0은 0. 가로, 세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ZT 분의 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딱 같아진 거라서 A0는 여거고요. D0는 여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D0를 묻고 있죠. 그러면 이걸 써주면 됩니다. 답은 조금 다르네요. D0가 각각 ZT가 있어요. 이거는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답이 저희가 구한 값이 이건데 지금 분모가 ZT로 통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D를 변형할 수 있겠죠? D를 어떻게 변형할까요? 곱하기 1을 해서요. 어떻게 1을 곱하죠? ZT분의 ZT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상수로 되어 있는 거는 ZT 분자에 곱하죠? DZT가 되고요. 이거는 D입니다. ZT, ZT 약분되니까 1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DZT, ZT 더하면은 ZT C 플러스 DZT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건 유리식의 성질, 분모를 묶은 거예요. 유리식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4단자 정수를 구했는데 값이 1, 10, 0, 1, 10, 0, 0, 10분의 1이라고 하네요. 행렬의 곱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가로, 세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0은 10 더하기 10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10만 남습니다. 가로, 세로. 0, 10 곱하기 10분의 1은 1. 가로, 세로. 0, 0. 0이네요. 가로, 세로. 0, 10분의 1이네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송 파라미터 4단자 정수.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건 맷 곱하기 맷 행렬이죠? 행렬 2 곱하기 2. 이거는 행렬 2 곱하기 1이죠. 그럼 곱셈 가능하죠? 여기가 같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렬이 되죠? 2 곱하기 1 행렬이 됩니다. 이거 곱셈을 하면 2 곱하기 1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2 곱하기 1 행렬 만들어야 돼요. 행렬.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행렬일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래서 여기 위에 써지는 게요. A, E, R 더하기 B, I, R. 그리고요. 여기 써지는 게요. 행렬 C, E, R D, I, R 이런 식으로 됩니다. E, S는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7번이 좀 빡빡한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렬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1, J, 오메가, L, 0, 1 1, 0, J, 오메가, C, 1 1, J, 오메가, L, 0, 1 이렇게 하면은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가로, 세로 1 더하기 J제곱, 오메가제곱, LC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로, 세로 0, J, 오메가, L 가로, 세로 0, 1 J, 오메가, C 가로, 세로 0, 1 1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돼요. 이거 정리는 다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 1 플러스 J제곱 오메가제곱 LC부터 계산할게요. 이렇게 항이 많으면 좀 어려우니까 J제곱 우리가 아는 거를 정리를 할게요. J제곱 뭐죠? 마이너스 1이죠? J는 허수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이거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줍시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하면 돼요. 행, 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 행, 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 여기서부터가 좀 까다로울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노가다가 J 오메가 L 이렇게 되고요. 1, 0 J 오메가 C 이렇게 하면은 J 제곱 오메가 제곱 L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풀고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보기를 한번 보세요.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대칭 조건이 있대요. 뭐 성분끼리 같아지는 상황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여길 딱 보고 아 이거 같아지는 성분이 있구나 눈치껏 보고 같아지는 성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이거랑 같아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허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이걸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거꾸로 해보세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LC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하고 D 성분하고 같죠? 이거 A였고 D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A랑 D랑 같아진다. 아까 전에 방금 여기서 교환 법칙을 쓴 거예요. 마이너스 W제곱 LC 플러스 1은 어차피 뺄셈 덧셈이니까 순서 바꿔도 되죠. 이렇게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건 그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2 마이너스 3하고 값은 같잖아요. 교환했다. 교환 법칙. 이게 식으로 써져 있어서 어렵지만 이거 교환 법칙입니다. 배웠었죠? 8번. 이거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로, 세로 해서 여기다 써주고 가로, 세로 해서 여기다 써주고 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써볼게요. A, E 더하기 B, F죠. 가로, 세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그리고 C, E 더하기 D, F죠. 왜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곱하고 세모는 세모끼리 곱하고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숫자로 해볼게요. 여기서 값이 주어졌으니까 공식을 넣으면 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걸 안 배웠고 행렬은 배웠다. 행렬만 해봅시다. 이건 2 곱하기 2 행렬이고 이거는 행렬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 이거 맞으니까 곱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환이 되죠? 2 곱하기 1 행렬이 된다. 행이 2고 렬이 1입니다. 그러면은 행, 렬 이렇게 두 개만 있는 행렬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행, 렬 계산해서 써봅시다. 6 곱하기 36은 6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24는 마이너스 2고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 6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더해줘야 돼요. 이거 곱한 거를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36은 마이너스 3 그리고 6분의 1 곱하기 24는 4고 그걸 더해줘야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4, 1 답은 4, 1 4,1로 되어 있는 거 I1이 4고 I2가 1이죠. I1이 4고 I2가 1 답은 4번. 오케이. 행렬 모양이 2 곱하기 2가 아니면 좀 어려워요. 이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사실 각각 외우면 되는데, 각각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행렬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봅시다. I 0, I 1, I 2. 이건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행렬 3 곱하기 1 행렬. 3분의 1 상수항이 곱해져 있네요. 1, 1, 1, 1, A, A 제곱, 1, A 제곱, A, I, A, I, B, I, C. 3 곱하기 3 행렬, 3 곱하기 1 행렬하고 곱하는 형식이 은근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3분의 1이 있다는 거를 까먹지 말고 행렬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 행렬 계산하면은 이게 3 곱하기 3, 이거는 3 곱하기 1 행렬이니까 곱하면은 뭐가 되느냐? 3 곱하기 1 행렬이 되겠죠. 3 곱하기 1 행렬이면 행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행렬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쓰는 거는 가로, 세로. 여기다 쓰는 거는 가로, 세로. 여기다 쓰는 거는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해봅시다. 파란색부터 해볼게요. 1하고 IA,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이거는 이것끼리, 이거는 이것끼리, 이거는 이것끼리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빨간색 IA 더하기 AIB 더하기 A제곱 IB. 노란색 IA 더하기 A제곱 IB AIC.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3분의 1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I0, I1, I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상분 물어봤네요. 역상분. 역상분에 A제곱이 있는 건데 그냥 이거 딱 하면 되지만 I2를 물어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I2는 이거예요. 답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되죠. 3분의 1을 해야 돼요. I2는 3분의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보려고 3분의 1을 그냥 앞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I2는 3분의 IA 더하기 A제곱 IB 더하기 AIC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이거를 3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행렬 대학교 내용을 배웠습니다. 대학교 내용을 배웠습니다. 기본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반복 숙달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 숙달 꼭 해주세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